안녕하십니까. 중년인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오입니다. 오늘은 뒤가 좀 배경이 틀리죠. 오늘은 집을 나와서 바닷가 있는 한 숙소에, 여기 지금 공용 부엌이에요. 키친, 공용 키친. 사람들이 없어서 이 부엌에서 촬영을 할수 있게 됐네요. 모든 일은 유종의 미를 거두며 마무리되어야 하듯이, 우리네 인생 또한 말년이 좋아야 잘 살았다 할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작은 창대했으나 용두사미로 흐지부지 되어버리는 일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인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중장년기까지만 해도 남이 부러워할 정도로 잘 살아가다가 한순간 삐끗하는 바람에 나락으로 떨어져 노년의 삶을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가까운 일가 친척 한번 쑥 둘러보면 노년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져서 젊었을 때 애쓰며 모은 그 많던 재산 다 잃고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분들이 적어도 한분 정도는 계실 겁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살게 된 데에는 열심히 일을 안 해서도 아니고 배운 게 짧아서도 아닐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것과 또 배움이 길고 짧은 것과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렇다고 박복한 운명을 타고났다고 무슨 운명 철학자처럼 둘러댈 수도 없겠습니다. 사람의 수만큼이나 다른 인생의 길이 있으니 각자마다 그렇게 된 데는 저마다 구구절절 사연이 있겠죠.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중장년 시기에 해서는 안될 것을 했기에 노년의 인생이 망가진 것에 대해 집중하려고 합니다. 자신감이 넘쳤든, 남을 너무 믿었든, 시대를 잘못 만났든, 금기사항을 어겼기 때문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전후 시점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그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를 어긴다면 우리라고 노년에 패지 지으며 살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그러니 명심하고 조심조심 살아가야 할 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늙어서 패지 죽고 싶지 않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다섯 가지 중첫 번째, 준비 없는 은퇴입니다. 은퇴에 대한 경제학적 정의는 소득은 끊어졌는데 지출은 계속되는 상황을 일컫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는 요즘 은퇴는 소득 없이 50년 가까이 세월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만 들어도 끔찍하죠. 돈이 어디서 샘솟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준비 없는 은퇴는 재앙이라고 전문가들은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어떤지 보자고요. 수명이 늘어난 만큼 지금 정부에서는 2022년도부터 사실상 정년을 62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지만, 기업들의 그 상시적인 구조조정으로 회사에서 쫓겨나는 실제 나이가 49세라는 조사 결과가 작년에 발표되었습니다. 49의 회사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직장인들이 희망하는 은퇴 연령인 61세보다 무려 12년이나 빠른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중장년들의 은퇴 준비라는 것이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하게 먼 미래로만 생각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더 심각해진 거죠. 회사에서 강제로 쫓겨난 나이인 49세, 49은 한창 자녀들을 위한 학비가 많이 들어갈 때입니다. 그래서 따로 돈을 떼어내면서 노후 준비를 하기엔 벅찬 시기죠. 하지만 현실이 이렇게 돌아가는 만큼 노후 50년은 차치하고서라도 기대와 현실이 어긋난 그 12년의 갭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준비 없는 은퇴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벌어질 상황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뻔하게 되는 겁니다. 보험연구원이 수년 전 실시한 설문을 보면 노후 준비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8%만이 그렇다고 답했고요. 또한 노후 준비가 충분하다고 답한 사람은 응답자의 10%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란 만큼 노후 빈곤을 먼산 보듯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늙어서 패지 죽고 싶지 않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다섯 가지, 그 중에 두 번째, 준비 없는 창업입니다. 준비 없는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준비 없는 자영업입니다. 이건 거의 뭐 자동으로 이어지는 수순과 같다고 할수 있어요. 뒤통수 맞듯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로부터 내몰리듯 나와
퇴직금이라는 목돈을 야금야금 빼먹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뭔가라도 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에 급히 시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자영업 창업입니다. 직장에서 은퇴한 뒤 창업 전선에 뛰어드는 이가 전체 자영업자의 72.3%가 된다고 하니까 거의 모든 회사원의 종착지는 자영업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이미 시장이 과밀화, 과당 경쟁으로 기존 자영업자들도 버티기 어렵다는 그 뉴스가 넘쳐나도 치킨집을 열고 편의점을 하고 커피 전문점을 시작합니다. 경험이 없으니 프랜차이즈에 100% 의존하게 되고 가맹과 동시에 가맹부로부터 시작해서 달떡 별떡 다 떼면서 본사 좋은 일만 시켜줍니다. 이런 도소매업과 요식업 같은 소규모 생활 밀접 업종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수입이 빠듯하다 보니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결국은 온 가족이 총동원되어 가게 일에 매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가족들의 인건비를 따먹으며 버티는 건데 이게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악조건의 노동이거든요. 이렇게 죽을똥 살똥 온 가족이 매달려도 자영업이 5년간 생존할 확률은 겨우 17.5%밖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요. 창업 도전, 멋진 일입니다. 부디 철저한 준비와 시장 조사를 통해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시간 넉넉히 가지시고 말이에요. 늙어서 폐지죽고 싶지 않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다섯 가지 중 세 번째, 과도한 자녀 교육비와 결혼 비용 지출입니다. 노후 준비를 현실적으로 가로막는 최대 장벽은 누가 뭐라 해도 과도한 자녀 교육비 지출입니다.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 발전의 과속화로 산업은 재편되고 있음에도 대다수 학부모들은 여전히 자녀들의 국영수 점수를 올리는 것에 돈을 쏟아붓습니다. 60~70년대에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에게 해준 그대로 말이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인정하시듯 이제 우리가 노년이 되는 때는 자녀들이 우리를 부양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보다 앞선 세대들이 해온 것처럼 자식 농사가 곧 노후 준비였던 시대가 끝났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자녀들에게 몰빵하듯 과도한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직장인 10명 가운데 4명꼴로 자신을 에듀푸어, 즉 수입에 비해 과도한 자녀 교육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교육 빈곤층이라고 답한 설문 결과가 있습니다. 자녀 사교육비, 이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냥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 같습니다. 자, 이제 남은 또 하나가 자녀들의 결혼 비용이죠. 와, 이건 정말 폭탄 중에 폭탄일 거예요. 학업 다 끝내고 직장 생활 잘하고 있어서 이제 좀 한숨 좀 돌릴 참이었는데 이젠 자녀들이 결혼하겠다 합니다. 뭐 당연한 수순이죠. 하지만 집값이 많이 올라 부모의 도움이 없다면 제대로 된 집조차 얻을 수 없는 게 현실이긴 하지만 인생의 한 번뿐인 결혼이니까 멋지고 화려하게 그리고 신혼집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시작하고픈 자녀들의 욕망을 꺾을 수 없다는 게 문제이기도 해요. 어느 부모인들 자식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바라지 않겠습니까마는 은퇴한 부부의 유일한 재산인 자가주택을 팔아 전세로 옮기면서 자식 결혼 비용을 대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가혹하다 싶은 생각마저 듭니다. 과도한 자녀 사교육비와 결혼 비용은 대한민국의 모순점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산층의 재정 건전성을 무너뜨리는 이 사교육비와 비싼 주택 구입비 문제가 고스란히 자녀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개인이 온전히 해결할 수 없는 노릇이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자식이 원하는 만큼 다 퍼줘야 또 그것도 사랑은 아니잖아요. 늙어서 폐지짓고 싶지 않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다섯 가지 중 네 번째, 너무 이른 재산 증여나 상속. 이제는 죽을 때까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노후의 평안함을 위한 불문율처럼 퍼져 있긴 하지만 자식들 설득에 넘어가는 부모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자, 보세요. 어느 날 자식 내외가 찾아옵니다. 부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젠 자식들도 초등학교가 들어갈 때가 돼서 이제 집도 늘려야 하는데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도 돈이 턱없이 모자른다. 어차피 부모님 돌아가시면 지금 사는 집 이것도 다 내 것이 될 테니까 이 집 팔아서 같이 돈을 모아 좀 큰 집에서 함께 새로 살자. 함께 살면서 잘 모시겠다. 용돈도 드리겠다.
별의별 가머니서를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며느리도 거들죠. 그래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정성껏 모실게요. 아이들도 할머니께서 곁에 계시면 더 함께 매일 같이 살면 이렇게 좋잖아요. 아들 내외의 간절한 부탁에 그 달콤한 유혹에 싫다고 거절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입으로는 결국 알았다 그렇게 하자는 말이 나옵니다. 노후를 위해 지켜내야 할 마지막 재산이 그렇게 자식에게 넘어가게 되면 부모들은 끝내 꽂아놓은 보릿자루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처음 몇 달은 잘하죠. 근데 변하기 일쑤예요. 해가 바뀌면서 몸이 약해지는 것을 느낄 때 결국 자식들에게 기댈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재산을 내놓게 되는데 그렇게 마음 약하게 드시지 마시고 지난 영상 늙고 병들어도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는 영상을 보시면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까 꼭 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너무 이른 재산 상속이나 증여는 독배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늙어서 폐지죽고 싶지 않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다섯 가지 중 마지막 다섯 번째, 고수익을 노린 투자. 돈 좀 벌어보고 싶다는 마음에 고수익 금융상품에 기가 솔깃해서 모아둔 현금 자산을 다 투자했다가 사단이 납니다. 고수익 보장을 믿기로 한 금융사기의 전형적인 결말이죠. 은행금리가 제로에 가깝고 경기 불황이 장기화된 상황이다 보니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는 금융상품을 소개받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사기꾼들은 이제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 좋은 기회가 곧 사라질 것처럼 흔들리는 마음을 휘저어 판단력을 마비시키죠. 무슨 저축은행 사건이니 무슨 투자증권 사건이니 하는 것이 내용은 다 다르겠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고수익을 믿기로 돈을 끌어들여서 초반엔 보장했던 수익을 꼬박꼬박 챙겨주다가 맛이 들린 투자자가 더 많은 돈을 집어넣게 되죠. 이러면서 거액이 물리게 되고 사기꾼들은 돈을 갖고 튑니다. 절대 듣도 보도 못한 이해하지도 못하는 금융상품에 돈을 넣지 말아야 할 일이에요. 그러다 정말 폐지죽게 되는 수가 있거든요. 살면서 어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이 다섯 가지 뿐이겠습니까만은 전문가들이 꼽은 다섯 가지니까 지켜서 손해볼 일은 없을 거예요. 자, 오늘도 여러분 모두 금고에 큰 자물쇠 하나 잠궈주는 안전한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